뭐 비밀 얘기를. 아, 신경 쓰지 마. 오케이. 이들 거는 어휘 연습 문제 다들 냈고요. 한번 볼까? 그래서 예, 문제 풀이 좀 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순서 셔플할까? 셔플. 목표 점수는 무조건 100점. 정답 숨기고 재응식 음식. 오케이. 자, 글씨는 잘 보이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래서 김다솔. I wouldn't do this chemical on my friend 보라. 오케이. 그래서 I modeled this character on my friend 보라. 뭔 소리예요? 이 캐릭터는 나의 친구인 보라를 따라 만들었다. 그렇죠. I가 modeled 했다. 누구를 modeled 했다? 무엇을이네요. This 캐릭터를 뭐를 따라서 on my friend 보라. 여기 쉼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외추 동격이죠. 내 친구인 보라를 본떠서 이 등장인물을 만들었다라는 모델 A on B를 연습해 본 거고요. 오케이. 난다 맞아야지. 오케이. 계속해서. 자, 다음 표시한 희가 가리키는 대상 일단 읽어볼까요? He creates a series of drawings that tell a story. People can see them in a newspaper, magazine, or on the internet. On the 오케이,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여기 희가 가리키는 대상으로서 알맞은 건 뭡니까? 잠만요, 잠만요. 읽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이 파괴. 카트니스트. 카르투니스트, 그렇죠. 오케이, 그럼 초리야. 이 키 크리에이트는 뭔 소리고? 시리즈 오브 드로잉은 뭔 소리예요? 생각 중. 이 댓은 뭐 하는 데실까요? 겁 만드는 데 시비에 붙었죠. 겁 만드는 데도 아니고 어떤 시 시작하는 데십니다. 오케이. 크리에이트 뭔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시리즈야, 시리어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시리즈 아니 시리즈. 오케이. 그럼 시리즈 오브 드로잉은 뭐예요? 뭐가 계속 이어진 거? 드로잉이 계속 이어진 걸 시리즈 오브 드로잉이라 그런 거예요. 그림을 계속 연속해서 그린 거. 그가 만드는데 뭘 만드냐? A series of drawing. 그림이 계속 이어진 걸 그린대요. 자, 그러면 시리즈는 시리즈인데 여기에 선행사가 시리즈입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tells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연속 시리즈는 시리즈인데 뭐 해주는 시리즈래?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이래요. He creates a series of drawing that tells story. People can see. 이 데미 뭐 대신 왔겠노? series Of of drawing. 그렇죠. The series of drawing that tell a story.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tell a story 해주는 a series of drawing을 볼 수가 있대요. 어디에서? In a newspaper. 신문이나 또는 magazine. 뭐예요? 또는 온디 인터넷 어디에서 해서 특히 온디 인터넷에 이런 걸 포스트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웹투니스트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카르투니스트 만화가에 대한 얘기고 코워커는 뭐였어요? 동료, 사이언티스트, 라이터, 작가, 파크 레인저. 그렇죠.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관리인이란 단어 여기 빠져 있는데 관리인은 뭐였더라? 제니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어휘들도 이 과에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것들. 저뭐 IST 붙여갖고 사람 만드는 것도 있고요. ER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화가 He creates a series of 왜 하필이면 이거 약간 젠더 감수성 떨어지는데? She일 수도 있잖아, 그치? He or she creates a series of drawing that tells story. People can see them in the newspaper, magazine, or on the internet. 이라는 거였고요. 아싸, 맞았다.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풀 차례지? 조이. 그렇죠. 9대 3이 이상한 뜻이 되죠. 그럼 sugar and salt are good for your health. 뭔 소리예요? 설탕이랑 소금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죠. sugar와 설탕과 salt는 소금은 aren't good for, be good for죠. 이거는 be good for, be good at은 무슨 뜻이었고. 잘한다. 그렇죠. 뭐뭐를 잘한다는 얘기고,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 좋다란 뜻인데, 여기에는 설탕하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대죠. 그러니까 여기에 aren't good 대신에 뭘쓸수 있나? are bad for your health 되겠죠. They are bad for your health. They aren't good for your health. Okay, be good for, be good at 이런 거 구분할 줄 아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엄마야, 너왜 일로 가 있니? 우후. 뭐야, 너무 확대를 많이 했나? Okay, my My brother has an amazing talent for music.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따로 물어볼 건 없네요. 자, amazing 대신 쓸수 있는 거? Cool. cool 또 awesome, fantastic, amazing, 뭐 great, good, terrific. 그렇지, terrific도 있었지. terrible 아니고. 그렇습니까? 멋진, 훌륭한 이런 거. 오케이, 탤런트가 뭐그 영화 배우 아니라 했어요. 또 써야 돼? 아, 귀찮네. 그렇죠. 오케이. 나 계속해서 풀차례인가? 응. The actor looked awesome in the movie, didn't he? 그렇죠. 그래서 awesom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cool 가능하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밑줄 끈 이유는 여기에 the actress였으면 여기에 뭐로 바뀌어야 됐고 Didn't she? 그렇죠 didn't she가 됐어야 됐죠 didn't she 반드시 대명사 바꿔야 된다고 했고 만약에 여기에 didn't looked가 아니고 didn't look이었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did he 해야 됐었죠 did he did she 해야 됐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었더라 그렇죠. 여기에 저 과거 시제인데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not을 넣은 didn't가 온 거죠. 오케이. 뭐 멋진 훌륭한 이란 단어, 뭐 쿨이 서늘한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 sudden 뭔 뜻이에요? 갑자기 그렇죠. sudden attack. 그렇죠. 갑작스러운. suddenly는 어찌 시, sudden은 어떤 시, 갑작스러운 이란 형용사고요. surprising, 놀라운, special, 특별한, nervous. 긴장을 Okay, worried 하고 같은 뜻, 긴장된, 걱정하는, concerned 이런 단어도 있고요. Okay, 엄마야? 팬이구나. Okay, 다음 계속해서 누가 풀 차례지? 그렇군요. 그렇죠. cheerful 하면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cheerful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cheerful은 무슨 시냐면 어떤 시죠? 쾌활한. 근데 쾌활한 일,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게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시인 cheerfully 아니고 어찌 시인 cheerfully가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뭐 cheerfully, joyfully 이런 것들 올수 있다. 어찌 시 써야 할 자리. work라는 말, 일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시인 cheerfully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way food and clothes to poor children. 그렇죠. They gave away food and clothes to poor children은 뭔 소리예요? 그들은 음식과 옷들을 불쌍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그렇죠. Give away, 나누어 주다라는 뜻으로 수거 이과에서 외워야 할 수거 중 하나가 give away죠. Poor children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food와 clothes를 gave away, 나누어 주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고요, 미안 여기지? My sister is good at playing badminton. 그렇죠, 잘하는 거 표현하기죠. My sister is good at playing badminton 대신 쓸수 있는 건 배틀 붙은 거죠, 그렇죠? My sister is good at playing badminton 대신 쓸수 있는 거 아무거나.
자, 우리말로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나의 누이가 배드민턴, 이거 형태 조심해야 되죠. 배드민턴 치는 것을 잘한다였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자, 나의 시스터가 배드민턴 치는 걸 잘한다는 얘기는 나의 시스터는 배드민턴 잘칠수 있다. 요게 두 개로 가능하죠? 그렇죠? 능력 얘기할 때 조동사 뭘 써도 되고 그거랑 같은 거 써도 되니까. 그렇죠? 잘칠수 있다. 요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기술이 있는이란 뜻의 S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를 써도 됐었고, 그다음에 뭐 훌륭한, 멋진이란 뜻의 E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도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 그녀는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할래? She, my sister. 오케이. 굿의 뜻 대신에 스킬들을 쓰는 거야. 오케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일단 my sister she로 할게요. She is skilled at playing badminton. playing까지만 쓸게요. playing badminton 이런 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되니까 뭐 she is excellent at playing badminton 이런 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she can으로 시작하면 she can play badminton very well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니까 she is able to play badminton very well 이런 것도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다. she is on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excellent 뭐 이런 거 awesome amazing 이런 거 she is an excellent badminton player 이런 표현들이 잘하는 거 표현하는 것들 쭉 있었습니다. 이거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능력 말하기니까 be good at만 알고 있으면 한 80점 맞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우리 목표는 그 이상이죠. 알겠습니까? be skilled at, be excellent at, 뭐 can 뒤에 동사 원형, 뭐 이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ing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뭐 배드민턴 선수란 말도 쓸수 있겠네. 여기에 이과에서 배운 뭐 멋진, 훌륭한, awesome, amazing, cool 뭐 이런 것들, great, good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y grandfather was a famous doctor once. 그렇죠. once가 다양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once의 뜻은 뭐고? 한때란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고, 두개더 가르쳐줬죠. once가 한때란 뜻도 있고, 또 뭐? 그렇죠. 한 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배운 거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따 배울 무슨 뜻도 있다 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오케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의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오케이, 얘는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한 번이란 뜻의 원스하고 한때란 뜻의 원스는 전혀 다른 원스라는 걸꼭 알아두라고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독특한이란 뜻의 유니크. 뭐 이외에도 뭐뭐 스페셜 이런 것도 비슷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The writer of the book has a unique name. 오케이, 그다음에 아싸. 됐습니까? 자, 첫 점수는 계속 개별적으로 알려주셨죠.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쭉 뭐가 올라올 예정이냐면요. 오케이. 전번에 무서운 거 보여드렸죠, 제가? 안 무서웠나요, 별로? 지금 들어있는 건 뭐냐? 지금 드릴 세트 이거밖에 안 넣어놨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되게 한가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어. 저 그래서 자꾸 집에 쓸데없는 걸막 해요. 그래갖고 뭐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아직 안 했고, 요거 했고, 요거 오늘 나갔나? 오늘까지 숙제인가? 요거? 질문에 답하기 아직 안 했나요? 본문 질문에 답하기 아직 안 드렸나요, 제가? 아, 그렇죠. 아직 행복한 시기구나.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선생님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했습니까? 아, 되게 짜증났죠. 되게 귀찮았죠. 막. 아, 짜증나. 예? 아, 나쁘지 않았습니까? 또 애들 막 이거 막 짜증내는데. 남학생들 특히 짜증내는데. 뭐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힘들 것도 압니다. 예, 근데 뭐 서울 애들은 다 이렇게, 미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데요.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신 수업을 어떻게 내신 대비 수업,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쉽게 얘기해서 중간, 기말고사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과가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크게 네 개로 나눠요. 한과에서 한 유닛당 제일 먼저 단어, 어휘, 보케블러리 다 똑같은 얘기야. 단어, 어휘, 보케블러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대화, 표현, 익스프레션 다 똑같은 얘기야. 대화 파트 선생님 뭐 표현 파트 대화 파트라고 얘기한 두 번째 파트 그다음에 문법 grammar 똑같은 얘기야. 세 번째 파트 문법 grammar 그다음에 본문 또는 reading이라고 하는 총한 과당 항상 이렇게 네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뭐를 시작했으니까 어휘를 시작했으니까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막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요. 그렇죠? 니들이 사가는 척 했어, 열심히. 저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어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로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 로 뭐, 뭐, 어떤 것,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휘 파트 복습하고, 그 다음에 대화 파트도 복습하고, 문법 파트도 복습하고, 리딩 파트도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조금씩, 뭐야,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다짜고짜 절대로 시험 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뭐, 특히 뭐, 남학생도 귀찮으니까, 이거 하라는 거다 하면, 막 그냥 시험 치고, 우르르 틀리고. 헤이, 그러면 안 돼. 공부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습하면서 뭘 하는 거냐? 아, 이런 설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성적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아, 내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배웠으니까 틀림없이 이런 사기를 나한테 칠것 같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수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뭐 시험을 비교하면 여러분들한테 사기 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고 잘못된 거 고르게 만들고 사기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이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거 예방하는 게 뭐예요? 이놈들이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거 우리가 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애들이 이런 사기를 칠것 같으니까 이런 사기 당하지 말자라고. 아,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문제 진짜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짜릿함이 느껴진다면,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문제가 나왔다. 나 이거 안 틀려야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멍하니, 선생님 복습하란다. 으르르르르 보고, 다 했다. 시험 치고, 우르르르 틀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아, 요런 거 우리가 배웠었지. 아, 나 이거 까먹었는데. 나 이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톡으로 물어보라면 절대 안 물어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웬만한 건 꼼꼼하게 다 수업했으니까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다음에 또 풀이 수업 듣도록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제 1과 끝났으니까 2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렇구요. 이거는 니 듣기 아니네. 그래서 먼저 계속 수업을 이어가기 전에 뭐 동영상으로 보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계속 수업을 이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클래스 카드에 2과 있죠? 2과에 먼저 단어가 총 3개 파트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그냥 단어라고 써 있는 거죠. 2과 단어야, 2과 단어. 2과 단어의 별표 학습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까먹었을 테니까. 별표 학습이 뭔지 알죠? 그렇죠? 별표 하기. 먼저 영어를 보고 뜻말하기 성공하면 별표할 필요 없고 영어 보고 뜻말하기 실패했으면 별표하고 거꾸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뒤집혀져서 뜻만 나오니까 이번엔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뜻만 보고 영어 말하기 실패한 거 별표하기 공부할 때는 소리 내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규현이 너도 빨리 해 이과 내신 대비 수업. 여러분들 뭐 온라인 개강 아직 안 했죠? 내일부터인가? 오케이, EBS로 하는 건가?
그러면 교과서 내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 하면 되나? 일반적인 내용. 선생님이 아마 실시간을 없으세요. 실시간인데? 그거 응. 실시간이죠? 강의 녹화. 아, 선생님들이 녹화한 걸 EBS에 올려놓는 거야? TV에서 온라인 클래스라고 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거를 거기다 올려놓는다. 잘 모르는데 아직. 아직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그러니까 선생님 궁금한 건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건지, 아니면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EBS에 원래 지금 이제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있는 강좌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거든요. 중이면 다 알아야 될뭐 이런 것들 수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마다 자기 학교 사정에 맞게 하는 건지 뭐 이렇게 그게 저희 궁금합니다. 학교는 네, 영어 수업 못 아, 미래엔 그걸로 하신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고야 말겠다는 의지죠. 자, 일단 어휘 여기 있는 것들은 거기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익혔던 것들이고, 특별히 제가 좀더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는지만 소화하겠습니다. Century, 100년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시간 단위를 영어 단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100년을 Century라는 단어 하나, 아까 100 years 대신에 Centur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도 있겠네. 1000년은 영어 단어로 뭐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거 뭐 스펠링까지 알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그러니까 그래서 100년 단위는 센츄리라는 한 단어, 그럼 1000년 단위는 밀레니엄 이러고요. 그리고 10년 단위도 묶어서 한 단어 만들어 놨어요. 이건 데케이드라 합니다, 데케이드. 데케이드 하면 10년, 센츄리 하면 100년, 밀레니엄 하면 10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걸 가지고 뭐 만약에 뭐 18th century 이렇게 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18th century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18세기 말이죠. 하필이면 18세기를 하네. 오케이, 19세기도 있고 17세기도 있는데 하필이면 18세기. 자, collect가 뭔 뜻이에요? collect 밑에 있네요. 그래서 collector 하면 수집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tax collector 하면 뭘까요? tax collector. 그렇죠. 세금 징수원, 세금 수집가 좀 어렵게 이상하죠. 세금 징수원을 텍스 컬렉터로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환영하겠죠? 다음 다이닝룸입니다. 다이닝룸에서 스펠링 헷갈려하는 친구들 가끔씩 있어. 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다인, 뭐 다이너, 뭐 식당 이런 거. 식당에 다이너나 다인 이런 말이 많이 듭니다. 디너라는 단어랑 비슷하긴 한데 디너랑은 좀 다르고요. 다인 이런 단어가 있고, 다이닝룸 식사하는 방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우넛이 있는데요. 도우넛인데 비슷한 말은 도우넛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넛하고 왜 도우넛하고 똑같은, 뭐 거의 비슷,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뭐 똑같은 거예요. 도넛하고 도넛. 근데 얘하고 얘하고 왜 똑같냐면은 여기 보면 이 GH 있죠. 그렇죠. G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도넛. 그리고 도우넛은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뭐하고? 도우하고 너트하고 합치지 말고, 너트는 뭐 땅콩, 견과류 넣은 거 아시고, 도우는 뭐예요? 도우는 뭐예요? 반죽을, 그렇죠. 피자 도우 하면 피자 반죽을 피자 도우라 그러죠. 반죽으로 만든 땅콩 같은 거다, 뭐 간식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밀가루 덩어리다. 건강에 아주 좋죠. 이러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한참 뭐 도넛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뭐 던킨 도넛도 걔들 도넛만 팔다가 요즘 도넛 말고 딴 것도 팔고 하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emy. enemy 반대말은 뭐예요? 뭐겠어요? friend겠죠 뭐. 됐습니까? friend, enemy. 서로 반대말. antonym, opposite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enemy 복수형은 끝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nemies 이렇게 하겠죠. 뭐 이런 것들 뭐다 지금쯤이면 다 알고 있어야 돼.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다음에 floor. 자, o는 보통 o는 일반적으로 우 소리 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floor 할 때는 이렇게 o 소리 발음이 납니다. flo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플로어란 단어는 보통 이렇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2층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나? 2층에 on the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전치사 on 쓰겠죠. 몇 번째? The second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을까 없을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첫 번째다. 얘가 첫 번째다. 얘가 세 번째다. 이렇게 하려면 셀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단수형, 복수형. 단수가 되죠. 달리기 시합 했는데 1등한 사람 몇 명?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단어를 보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라고 해서 서수라고 해요. 서수. First, second, third 이런 말들. 서수 뒤에는 북만 가능하다라는 거. 셀수 있는 단수형만 가능하다는 거. 뭐 플로어 나온 김에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올 단어 중에 스토리란 단어와의 관계를 얘기할 좀 드릴게요. 그냥 예방접종. 스토리 여러분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란 뜻인데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층이란 뜻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모르는 애들은 5 스토리 빌딩 이러면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백방 뭐라고 그러냐? 다섯 가지 이야기 건물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5층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5-story building. 스토리가 층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5-story building 이러면 5층짜리 건물 이런 뜻도 됩니다. 플로어는 바닥이란 뜻이고요. forest. 뭐 forest하고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다? woods가 있죠. woods. wood는 그냥 목재란 뜻이에요. 이건 나무 목재고요. woods 해야지 숲이란 뜻이고, forest란 단어랑 비슷한 뜻이다. 뭐 in the woods, in the forest. 뭐 골프 선수 중에 뭐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있죠. 뭐 호랑이가 나오는 숲에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gate. 뭐 gate하고 door의 차이점은 뭐 얘는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방문이라든지 이런 느낌이고요. gate는 조금 더 뭐랄 좀겉좀더 거창한 느낌이랄까? 뭐 내가 만약에 맨션 같은 데 산다. 대맨션 같은데, 뭐 저택 같은데 살면 처음 이제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goat 염소고요. 염소 새끼는 참고로 키드라고 합니다. 염소 새끼하고 사람 새끼하고 같은 단어 쓴,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키드는 아이란 뜻도 있죠. goat kid. 그다음에 grass. 그래서 grass 셀수 없죠. 그렇죠. 셀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뭐 그래스하고 글래스 정도로 구분할 줄 아시죠? 그래스, 글래스, 유리, 잔디. 그다음에 게스트가 머무르는 하우스라서 게스트 하우스고요. 게스트의 뜻은 손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가 손님들이 머무는 집.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좀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 뭐돈좀 있으면 호텔 가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아니면 좀뭐 호텔은 너무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여행 온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죠. 저 자기 혼자 뭐 스파를 즐긴다든지 뭐 수영장에서 논다든지 뭐 그럴 것 같으면 호텔 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한번 어울려서 얘기도 나눠보고 같이 뭐 밤에 뭐술 한잔하면서 뭐각 나라에 뭐 니네 나라 살기 어떠니 뭐 이런 얘기도 뭐 나눠보고 그런 교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가는 것도 좋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배낭여행 다닐 때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뭐 이스라엘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다른 미국 애들도 만나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친구 만났던 얘기 재밌었는데 좀뭐 하여튼 걔들이 무슨 책자가 여행 다닐 때 되게 자세한 론리 플래닛이라는 유명한 그 여행 책자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론리 책이 막 여행 책인데 두께가 막 이만해.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요즘이야 뭐 인터넷으로 되니까 뭐 그런 것들 안 들고 다니지만 뭐 그것도 론리 플래닛도 이제 인터넷판이 있기 때문에 안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뭐 외국 애들 보면 옛날에는 론리 플래닛이 한국어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영어 좀 되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판 사가지고 론리 플래닛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여행 다니고요. 뭐 걔들은 뭐 해외 뭐 영어 되는 애들 뭐 외국 유럽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 여행 책자를 들고 다니는데 그걸 왜 들고 다니냐면 온갖 짜잘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뭐 어디 갔는데 거기에 원래는 이렇게 정식으로 가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론리 플래닛에 요렇게 가면은 공짜로 몰래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뭐 걔들이랑 전날 밤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스라엘 애들이랑 뭐 이렇게 뭐그 영어가 그때 조금 됐으니까 뭐 살라 얘기하다가 내일 우리랑 같이 뭐 타이거 리지랑 어디 같이 가자 막 이러더라고. 좋다. 우리도 뭐 일정이 뭐 패키지 여행 간게 아니기 때문에 배낭 여행 간 거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같이 갔는데 걔들이 막 이러고 그래. 팔로미 막. 막 따라갔더니 막뭐 이상한데 막 철조망 막 넘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 와 넘더니 와! 막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와! 우리 돈안 내고 막 들어왔다면서 겁나 좋아해. 속불에 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친구들. 오케이. 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에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뭐 해외 그러니까 배낭여행 이런 거별 관심이 없나 봐. 뭐 관심 있는 친구도 있나요? 뭐 하여튼 뭐그 다니면 되게 좋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 뭐 뉴스 언론에서 하도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공포 분위기 하도 조성하니까 요즘 잘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배낭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다녀보는 건 인생에 정말 큰 뭐랄까 어떤 전환점 뭐 그러니까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기서 맨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막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막상 뭐 처음 가는 장소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처음 당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다녀보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하모니. 뭐 할머니 아니게 재미없네요.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를 이룬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몰은 쇼핑몰 이런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 meal 식사죠 식사 meal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몇끼 먹니 이런 걸 meal을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식사를 너는 먹니 매일 이 토박이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식사를 How many meals를 너는 먹니? Do you eat? 그 다음에 매일매일 per day 이거 쓸 수도 있죠. 그렇죠? A day, every day 이런 거쓸수 있는 거. How many meals do you have per day? 매일 몇끼 먹니? 잠시 세 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ature 자연이고요. 예, 형용사형 자연의 자연스러운은 뭐예요? 그렇죠. natural. 이거는 단어할 때 A의 발음이 달라진다. 이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A의 발음이 요 발음 기호인데 이렇게 A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뭐 굳이 한글로 쓰면 이런 발음입니다. natural이죠. natural. 오케이. nature, natural.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파생어라 그래. 파생어. 이게 명사였는데 이 명사의 형용사형은 뭐냐? 뭐 부사형은 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plant는 명사로서는 식물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외초 심다란 뜻도 있고 아참 명사로서 그리고 무슨 뜻도 있냐면은 공장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플랜트가 이제 식물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플랜트 식물을 보고 몇차 생산자? 1차 1차 생산자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생산자니까 이게 플랜트가 생산자니까 공장이라는 뜻도 가지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lant란 단어 동사로서 심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restroom은 또 쉬는 방이니까 뭐 똥싸면서 쉬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보통 이제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이라고 그러죠. bathroom, 이제 restroom, 뭐 lavatory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lavatory, 뭐 bathroom, restroom 이런 것들 화장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roof. 루프는 이런 뜻인데 이게 이 루프라는 단어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건셀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지붕 하나 지붕 둘 지붕 셋셀수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복수형이 뭐다 룹스라는 거 오케이 자왜이 얘기를 따로 해야 되느냐 원래 푸 소리로 끝나면 푸를 뭐로 바꾼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죠 늑대들 울프였는데 울브스 하는 거 알죠 얘가 정상이야. 원래 푸 소리 나는 건 부즈 하는 게 정상인데 루프는 그냥 룹스 합니다. 지붕들 할때 루브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브즈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복수형이 아니라는 거. 룹스 이렇게 복수형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스토리지. 뭐 스토리지가 창고를 얘기합니다. 스토리지. 오케이. 그다음에 스토어가 스토어로부터 이게 파생어라고 얘기했죠. 동사형은 스토어인데 얘가 명사형이 되면 스토리지가 되고 스토리지의 뜻은 저장하는 곳, 창고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스토어가 저장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 명사로서도 쓰이죠.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렇죠. 가게란 뜻도 있죠. 가게 상점이란 뜻도 있다. 스토어가 가게 상점이란 뜻일 때는 뭐 샵하고 같은 뜻이죠. 샵, 스토어, 가게. 근데 스토어가 저장하다. 스토리지. 그다음에 스토어가 저장하다면 또 같은 뜻의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S로 시작하는. 그렇죠. Save, 저장하다는 뜻이 있죠. Save store 전부 다 저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단어에 대한 지식도 이제 여러분들 곧 3학년 되고 그러니까 점점 단어가 중요해집니다. 스토리 나오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층이란 뜻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음 Y니까 뭐 5층 할 때는 5 stori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 잠깐 해야 되겠네. 뭐를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자, 나이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러분 몇 살이 13살인가요? 15살 벌써? 와, 겁나 늙었네. 이렇게 얘기하죠. I'm 15 years old. 오케이. 내가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 내려놔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네. 자, 이렇게 얘기하죠. I'm 15 years old. 근데 얘랑 비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할땐 요렇게 합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생각 생각 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할 때는 she is a 15 하고 꼭 이걸 해야 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기꾼들이 뭐라고 그런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 이게, 자, 그녀는 어떤 소녀라고? 15살 먹은 소녀라고. 이게 한 단어야, 한 단어. 무슨 시, 어떤 시로서. 알겠습니까? 이게 요렇게 한 단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한 단어임을 증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됐습니까? 이게 한 단어일 땐 여기 절대로 복수형으로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거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이거 S 넣었다 뺐다 하기 이런 거. 이건 이게 틀린 거야, 지금 이건. 이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절대로 여기 S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왜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초등인들 뭐 이런 거 하고 막잘뭐 겨루기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니네 집몇 층이야? 우리 집 10층인데, 아, 우리 집 15층인데,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쵸? 그렇습니까? 예, 뭐, 그 건물 이렇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건물 몇 층이니?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층을 그 건물이 가지고 있니? 영어스럽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면, 무엇을, how many? Stories does it로 할게요. Does it have? Does the building have? 이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10층이야. 그럼 it has 10 storie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그것은 그 아파트는 15층짜리다 이런 표현할 때는 그 아파트는 15층짜리 건물이다. 이거 표현할 때는 뭘, 얘를 무슨 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 뒤에 꼭뭘 붙여야 돼? 명사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이걸 표현할 때는 뭐, 영어로 flat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를. 아니, 아파트를. The flat is 15-story.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building. 이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The flat is a 15-story building. 그래서 뭐 하면 틀린다, 얘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얘가 요렇게 해서 얘게 한 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 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잘 틀리기 때문이죠. 사기 쳤더니 사기에 많이 넘어가. 그럼 사기꾼들이 좋아하죠. 아, 이거 사기치면 많이 틀리는 거 말이면서.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뭐 스토리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층이란 뜻도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은 15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It has 15 stories인데 그것은 15층짜리 빌딩이야 할 때는 The building is 뭐 15-story building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 tax collector 얘기했죠. tax collector 세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백 단위 모아놓은 거뭐 이런 거 있고요. 1000, 천이죠, 천. 그러면 천 가지고 만을 표현하고 싶죠. 그러면 저 영어로 천은 1000 또는 1000인데 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10,000, 10 곱하기 천할줄 아니 이런 얘기죠. 숫자 나온 김에 뭐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영어는 우리가 숫자 쓸때 셋, 동그라미 셋 다음에 점을 한 번씩 찍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숫자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요 숫자마다 이름. 단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요 숫자에도 이름이 있어. 그렇죠? 요거는 영어로 뭐예요? 헌드레드죠. 헌드레드고 얘는 thousand. 그렇죠? thousand이고 그다음에 얘는 10,000 되는 거고 얘는 100,000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그래서 밀레니엄 아니 참 밀레니엄이다 밀리언이 되는 거죠 밀리언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밀리언 그래서 밀리언웨어 이러면 백만 장자 돈이 백만 장자 백만 달러 정도 있는 사람 보고 밀리언웨어라고 그러고 밀리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밀리언이 되는 거고 얘는 텐 밀리언 얘는 헌드러드 밀리언 되고 얘는 빌리언이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들 밀리언이란 단어는 이제 알아둬야 될 단어의 중이면 밀리언이란 단어, 백만이란 단어. 그래서 뭐 헌드러드, 다우전, 그다음에 뭐 밀리언, 빌리언 이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뷰, 뷰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근데 명사로서는 전명시야고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단어 암기 방식은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만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room of awesome view 이런 표현, room of awesome view 한뭔 뜻일까요? 멋진 뷰를 그렇죠. 방. 전망 끝내주는 방. 이런 뜻이에요. A room of awesome view.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빌라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빌리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빌리지는 뭐 요런 느낌이랄까? 빌리지는 요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됐습니까? City, Town, Village 이런 느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지역의 명칭이죠. 장소의 명칭입니다. 네, City 도시고요. Town은 어떤 동네죠. Village는 그거보다 좀더 작은 어떤 사람들이 촐 그래서 뭐 촌락 뭐 마을 조그 작은 마을 뭐 이런 뜻의 Village고요. 마을에 사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빌리저라고 그러죠. 마을 사람은 빌리저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콘쉐이프드. 자, 요런 단어 있습니다. 요런 단어. 콘쉐이프드. 여기 거를 바꾸면 뜻이 막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 쉐이프드 하면 뭐겠어요? 스타 쉐이프드. 별 모양.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 할때 요거 바꿔 끼우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펜타곤 쉐이프드 하면 뭘까? 펜타곤 쉐이프드. 그렇죠. 오각형 모양이 펜타곤. 그러면 뭐야? 그 허니컴 있죠? 허니컴. 그렇죠? 허니컴. 뭐가 허니컴이에요? 벌집은 허니컴이라죠. 그럼 허니컴은 무슨 쉐입도예요? 육각 쉐입. 그렇죠. 헥사 쉐입도겠죠. 그렇죠. 헥사 쉐입도.
자, 이 펜타곤, 헥사곤 이런 단어들은 뭐 미국에 보면 미국 국방부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이 펜타곤이야. 됐습니까? 오각형이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게임하는 애들 잘 알더라 그래. 펜타킬이래, 펜타킬. 펜타킬이 뭘까? 한 방에 다섯 명 죽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펜타 하면 5란 뜻입니다. 헥사 하면 6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쌓아놔야 돼요. 아, 뭐 단어에 대해서, 아, 나 이런, 그런 거에 관심 막 되게 많은 애들도 있어. 뭐, 헥사, 펜타, 뭐, 그럼 칠각형은 뭘까? 팔각형은 뭘까?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쵸? 뭐, 그좀 이상한 애들이 같이 놀지만. 그래서 이 단어는 빨리빨리 늘죠. 오케이, 무슨 쉐입드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지가 어떤 시죠? 어떤 시, 쉬운, 뭐, easy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쉬운 문제. easily는 어찌 시로서 쉽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어찌도 되고, 어떤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충분한 돈은 뭐였어? Enough money. enough money. 그렇죠. 충분히 빠르게는 fast enough. 됐습니까? 얘가 부사일 때 뒤로 간다 했습니다. enough fast가 아니고 어찌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할 때는 fast enough고요. 충분한 돈할 때는 enough money가 올 건데 enough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우리가 하다가 잠깐 중단된 거 있죠. 그쵸? 그잖아. 다못 끝냈잖아. 그쵸? 좀 이따 또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에센셜. 여러분들 뭐 보면은 화장품 중에 그렇죠, 에센스라는 거 있죠, 에센스. 그렇죠? 이런 뜻이란 말이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안 바르면 얼굴 이상해진다 뭐 이런 뜻으로. 아, 하면 안 이상해진다, 그렇지? 에센스. 그게 핵심, 본질 이런 뜻입니다. 뭐 발음에 에스 뭐 에센스 이렇게 발음하고요. 에센셜, 에센셜. 그러니까 이것도 파생어입니다. 그렇죠? 에센스는 명사고요. essential 하면 형용사가 된 거죠. 여기다 이제 부사까지 갈수 있죠. essentially 하면 부사. 핵심적으로 라는 뜻이겠죠. 핵심적으로. you should do it essentially. 뭐, 너 이거 핵심적으로 이걸 꼭 해야 돼. 뭐 이런 뜻이겠죠. you should do it essentially. 꼭 해야 돼. you must do it. you should do it essentially. 그 다음에, 자, 요게 나왔단 얘기는 또 뭐를 예상해야 되느냐? 자, lovely baby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그러면 lovely baby 할때 lovely는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됐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죠? 그렇죠? ly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란 말이야. 보통 운이란 단어가 있죠? luck 이거 명사예요. 운, 행운. 근데 얘가 형용사 되고 싶으면 뭐가 되고? lucky 이렇게 되죠? 형용사죠. 운 좋은. 그럼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에다 뭐 붙인 ly 붙인 luckily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 ly 붙였더니 부사가 됐어. 근데 여기에 ly 때문에 love고 love가 명사로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형용사. 그래서 lovely 같은 게 friendly 같은 단어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ly에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라는 거. 그럼 enough 같은 경우는 enoughly 이런 거 없어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애들 몇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ard 같은 애들 그랬죠. hard는 어떤 부지런한 어찌 열심히. 그래서 ly 안 붙이고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되는 애들도 있었고요. ly에 붙여서 정상적으로 뭐 이런 애가 정상이다 그랬어요. 저 kind, kindly 뭐 이런 애들 친절한 kind. 거기다가 ly 붙인 kindly는 어찌 되든 됐는데, 근데 lovely는 명사에다가 ly 붙였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라는 점. ly 붙였다고 해서 부사 꼭 되는 건 아니고 형용사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lovely friendly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퀵이 퀵 서비스라는 말 알죠? 그렇죠? 어떤 서비스? 퀵이 어떤 시였으니까 어떤 시에 ly 붙인 quickly는 당연히 뭐겠다? 부사겠다. run quick이에요. run quickly이에요. 그렇죠. 어찌 해야 되겠죠. quickly 서비스야, quick 서비스야. 그렇죠. 어떤 서비스 해야 되니까 형용사형 써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round는 형용사로서는 둥근.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원이고요. one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그렇죠. circle 있죠. circle, round. 전부 다 one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뭐 circle 있으면 circular도 있겠죠. circular. 그렇잖아.
그럴 것 같죠. Circular. 그럼 Circular의 뜻은 뭘까요? Circular. 이게 저희는 뜻이겠죠. Circle 명사 Circle 아니 Circle 명사 Circular 형용사 Round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되고요. 그러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뭘까요? 아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뭐였어? Cone shaped죠. 그러면 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뭘까요? shape 다음 되겠죠. 음경편, round shaped, star shaped, penta shape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발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음이 뭐죠? south죠, south. 됐습니까? 자, 요거 발음을 th 발음을 발음 기호에 찾아보면 이렇게 하고요. 뭐 여러분들 선배들은 번데기 발음이다, 번데기 발음 뭐 이렇게 했어요. 뭐스 한단 말이야. 목이 떨린다, 안 떨린다, 안 떨린다는 뜻이야. 스. 자, 근데 얘가 지금 이 TH 발음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됐냐면은 이 낚싯바늘 발음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목이 안 떨리는 야, 근데 얘는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 혀를 살짝 물고 뭔 소리를 내란 얘기냐면 ᄂ 하란 말이야. 지금 마스크 써서 내가 메롱메롱 하는 거안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 부분도 발음이 바뀌는데요. 얘가 아우 발음하고 있습니다. 오유가 아우 발음하고 있죠. 근데 요걸 삿갓 발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큰 어랍니다. 큰 어. 그래서 southern이 된 거야. southern, south, southern. 오케이. 선생님 이거 하고 비슷. 얘는 sudden. 잠깐 sudden이고 얘는 드니까 얘는 혀를 살짝 물고 southern. 됐습니까? 예, 어쨌든 형용사형입니다. Southern, Southern, 남쪽의 남쪽 지방의 뭐 Southern part 하면 남쪽 부분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뭐 Southern part of Korea에 살죠 우리는, 그렇죠? Southern part of Korea. 그다음에 unique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uniquely 이런 것도 있겠죠. Uniqlo는 가지 마시고요. 전체의 전부. 뭐 우리 일과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뭐 학교 전체 앞에서 이런 거할때 나왔죠? In In front front of of the whole the whole school. school 이렇게 할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드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우드가 저 나무 뭐 또는 목재 좀 재료 어쨌든 우드는 그냥 이제 살아있는 느낌보다는 왜 자르고 나서 재료로 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트리랑 뭐가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니까 트리랑 우드랑 뭐가 느낌이 다른지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좀 팔팔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야. 됐습니까? 얘는 이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느낌이야.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얘는 명사고요. 우드는 명사고 우든 하면 나무로 된. 그러면 금이 뭐니까? 거드니까 금으로 되는 뭘까요? 골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 단어가 빨리 늘겠고요. 자, 그래서 얘한테 좀 이따가 얘 누구처럼이라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 누구처럼이니 또 따질 애가 있나? 다른 애 따질 애가 없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해서 어버이드 누구처럼인지. 어버이드 피하다. Don't avoid me. 이러겠죠? 그렇죠?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어. 그렇죠?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그다음부터 자꾸 나를 어버이드해. 그렇죠? 내가 이제 친구한테 Don't avoid me and pay back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나좀 피하지 말고 돈 갚아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난 빌드 3단 변신 아실 거고요. 빌드 빌드 빌드. 그다음에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왜 하냐면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기 때문에 have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완료 드디어 나왔어요. 오케이. 2학년 문법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우리 그동안 공들여서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cover, 덮다, 씌우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discover 하면 되겠죠.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덮다, cover, 발견하다, discover. dis 하지 마, 이러죠? 그 dis 하지 마, dis고. 이 dis가 반대말을 만들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말 접두어라고 하는데요. 뭐, happy 반대말은? P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IM이 붙는 것도 있고 IN이 붙는 것도 있고 AB가 붙는 것도 있는데 뭐 만날 때마다 익히면 나중에는 쭉 모일 거예요. 오케이. Kind 반대말은 unkind죠. 그
그다음에 커버 디스커버 반대말 했고요. 파인드 파운드 파운드 이것도 알고요. 오케이, 룩 포하고 뭐가 다른지도 얘기했어요. 룩 포하고 룩 포는 두리번 두리번이라 했고 파인드는 아하 여기 있네 이 느낌이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나온 김에 이제 좀 이따가 뭘 하게 될 거냐면 자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도 있어 사실.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 방금 내가 뭔 얘기한 거냐? Found라는 동사 원형이 있다는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들하고는 다르다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Found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립하다. 예방접종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깜짝 심장마비 걸렸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okay, find, found, found도 있지만 found, founded, founded도 있다는 거. 발견하다, 발견했다, 발견된, 설립하다, 설립했었다, 설립된. founded는 규칙 변화한다는 얘기 그냥 ed만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grew, grew, grown. 뭐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2학년인데 또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grow, grew, grown, pay, paid, paid. 그래서 페이하고 코스트하고 좀 비교를 할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코스트 3단 변신은 뭐였더라? 그리고 코스트의 뜻 기억납니까? 그렇죠. 비용, 명사로선 비용이지만 동사로 비용이 들다예요. 이거 페이하고 코스트를 왜 비교하냐 하면은 페이의 뜻이 이런 뜻 지불하다래. 그럼 페이 앞에는 사람이 올까 물건이 올까? 그래서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돈을 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코스트의 주어는 주로 뭐가 온다? 물건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폰 샀는데 뭐폰뭐한뭐 8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뭐 this mobile phone cost 80만 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말은 I paid 80만 원 for this phone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코스트의 뜻이 비용이 들다이다 보니까 코스트의 주어는 주로 어떤 물건의 가격을 표현할 때 쓰는 물건이 주어가 되고요. 페이는 돈을 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돈을 내는 행위자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트,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죠. 프로텍트. 프로텍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자전거 탈때뭐 프로텍터를 꼭 착용해야 된다. 뭐 머리를 보호해주는 프로텍터한테는 프로텍터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헬멧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전치사는 without입니다. without. 자, withou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뭐 without money.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엄마 심부름 아니 뭐 마트에 심부름 갔는데 without money면 대량 낭패죠. 난감한 거죠. 돈 없이 갔으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쓰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without 리더스한테 만나봤는데 그렇죠. without doing은 어떤 표현할 때 쓴다 그랬어? 다 까먹었죠.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할땐 without doing. 뭐 without doing 써서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얼마나 오래 사람은 살수 있니? 물 마시지 않고서 뭐 이런 거 만들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렇죠. Man은 live 할수 있니? Can a man live? Drinking water 하지 않고서 drinking water. How long can a man live without drinking water?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단어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덩어리, 의미의 덩어리, 뭐물 마시지 않고서 without drinking water. 숨 쉬지 않고서 숨 쉬다. Breathe. 그렇죠. 그럼 숨 쉬지 않고서 without breathing 하면 되겠죠. 뭐 얼마나 오래 다이빙 할수 있니? How long can you dive without breathing?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Cover A with B란 말이야. Cover A with B. A를 커버해 둔다.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하여 여기 with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었고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뭐뭐를 가진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가지고서 이런 with을 보고 도구의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도구의 전치사 뭐뭐를 사용하여라고 할때 with을 보고 도구의 전치사 cover A with B, B를 사용해서 A를 덮어둔다. 오케이. Phrases는 수거라고 하는 겁니다. 니들 단어랑 수거랑 외워야지 뭐 이렇게 할때 Phrase가 수거를 얘기하고요. For a long time. 그렇죠. 오랫동안이죠. For a long time. 그럼 잠깐 동안은 만들기 쉽겠네. 그렇죠. 잠깐 동안. For a short time.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I will give it a try. 나 한번 해볼 테다. 이런 뜻이죠. I will give it a try. 오케이, okay, try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시도라는 명사, 해봄 이런 뜻. I will give it a try. 오케이, okay, 그러면 뭐 그다음에 하모니, 할머니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In harmony with 할머니와 함께 재미없네요.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건물이 참 뛰어난 점이 뭐냐면은 뭐 외국 같은 데는 뭐 건물 외국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그러면 뭐싹 밀어야 되는 불도저로 이렇게 어떤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렇죠 딱딱 맞게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안 되고요 탁 맨질맨질하게 탁 밀고 그 다음에 건물 막 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뭐 전통 건물 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어떤 기둥은 막 일부러 이렇게 막 기둥이 원래 똑발라야 되잖아 그렇죠 똑발라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막 똑바로 했다 이렇게 깎아놨어 이렇게 막 옆에 막 나무가 막 자라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 건축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건물은 집 지을 때도 별로 뭐 대충 그냥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뭐 기둥 이쪽 기둥 여기를 평평하지 않으면 기둥 길이를 똑같이 하면 삐딱해질 거 아니야. 조금 기둥을 그냥 세우면서 맞춰요 거기다가 이쪽 기둥은 좀더 길게 하고 이쪽 기둥은 좀 짧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in harmony with 그렇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Korean buildings are in harmony with nature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look이 들어간 수거들 좀 해보면 look like는 뒤에 것이 오고요 어떤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두리번 하는 건 look for였고요 빤히 쳐다보는 건 look at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ook up, look down 뭐 이런 거 알겠죠 돌봐주다 있네요 돌봐주다 그렇죠 look after 돌봐주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Take care of 뭐 이런 거 했었죠. Care for 하고도 같았었고요. 뭐 이런 거. 뭐 나올 때마다 합니다. 근데도 못 외우더라고. 사람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죠. 뭐 룩이 들어간 몇 가지의 수거들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회 때한 번씩 정리하면 나중에 기억이 남을 거예요. 뭐 take 들어가는 수거도 많죠. 뭐 take 들어가는 수거 뭐 take a walk. Take a bath, take a shower, look like, look for, look at, look after.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뭐 이제 등장시키자. Look up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올려다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Look up the world 이렇게 쓰입니다. Look up the world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World가 뭐야? World. 그래서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다란 뜻입니다, 이건. Look up the world. 좀 뜻이 좀 길죠? lookup이 꼭 올려다보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단어의 뜻을 사전 검색해보다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lookup 할때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다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혹시 까먹고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뻥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4월 15일 중2 또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때 뭐 그때 보면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몇 분, 몇 초? 1시간 4분, 뭐 10몇 초좀 보세요. 그때 되면, 룩업 두 번째, 다음번 얘기하면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애들 편집 좀 걸리겠다. 오케이, next to. 뭐, 이거 같은 말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beside가 있습니다. beside. beside, 뭐, next to the bed. Beside the bed.
그 다음에 또 by도 가능하죠. by the bed. 뭐 옆에란 뜻으로 쓸수 있는 전치사들. 그 다음에 예방접종 하나 할게요. beside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수업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그냥 예방접종이니까 들어두시고요. beside라는 단어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게 besides가 되면 이거는 게다가란 뜻이에요. 게다가 뭔가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고 덧붙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beside 뭔가 뭐 정리하면 beside는 뭐뭐 옆에지만 besides는 전혀 관계없이 더군다나 게다가 접속 부사 for example처럼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pile up 쌓아 올리는 겁니다. 뭐 이게 딱 봐도 그거잖아 그치? 그거니까 뭐뭐 뭐 이런 얘기 하겠네 그치? 네. 그렇죠? 뭔 얘기예요 이거? 이어 이어 동사죠. 그래서 더 스톤즈를 쌓는다는 몇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 pile the stones up도 되고 pile up the stones도 되는데 the stones 목적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hem으로 바꿨을 때는 pile them up밖에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이어 동사라고 하고, 이거 명칭이 선생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뭐 전체적으로 하면 이어 동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동사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이 설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동사 플러스 부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전치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look at, look like 하고는 다른 애란 말이에요. look for 이런 애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업이 저 쌓아 올리면 당연히 이게 웨어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 올리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쌓아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목적어를 뭐 양쪽에 다 넣을 때도 있고 안만 길어봤자 하면 꼭 다리 사이에 낀거 놔라. 파일업, 파일뎀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protect A from B입니다. protect A from B. A를 지켜주는 거죠. 누구로부터? B로부터. 뭐, protect the village from the enemies.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네. protect the village from the enemies. 마을을 저 enemy들로부터 지켜준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take down의 뜻이 이렇게, 이런 뜻인데, 저 무너뜨리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쏟아져요?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동사구, 이어 동사, 동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그래서 take it down. 그것을 무너뜨린다는데 take it down, take it down. 뭐, the building을 무너뜨린다. 이걸 the building이었으면 take the building down, take down the building. 다 되지만, is로 바꾸면 take it down 밖에 안 된다는 거. pile up 하고 take down. 뭐, 서로 반대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take down, pile up. 반대말 관계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그 얘기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서로 비교하고 있네요. 뭐 선생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떠오른 거는 뭐밖에 없었냐면 요거랑 요거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애들도 많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먼저 일반적인 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easy, easily. easy가 전부 다 어떤 의미입니다. easy question, 뭐 quick service, kind man, safe place, 뭐 real banana, sudden attack. 전부 다 뒤에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용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형용사에다가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easily, 뭐 can you do it easily? 쉽게 할수 있니? 어찌 할수 있니? 쉽게. run 뭐 serve me quickly. 숟가락이랑 포크랑 이렇게 들고 serve me quickly 막 이래 줘. 그쵸? 먼질, 갑질. 그쵸? 여기 서비스 왜이 모양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kindly, 그럼 이제 웨이터가 왔고 꿀밤 딱 대면서 좀 kindly하게 액트할 수 없겠니? 막 이러겠죠. 그쵸? 어찌 뭐 하라? 좀 친절하게 좀 행동해라.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을까? you should walk, you should cross the road safely.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길 건너가다, 어찌 건너간다, 안전하게, cross the street safely. 어찌시고요. 뭐, really는 알 거고요. real banana, really banana 아니죠. Okay, I really love you.
어찌 사랑한다고? 정말로 정말로 사랑한다고. 어찌시고요? 뭐 suddenly he came back. 어찌 되돌아왔다? 갑자기 갑자기요. 되돌아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 나갔는지 알고 이제 아 이제 폰 게임 해야지 막 했는데 엄마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 좋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원래 됐습니까? 원래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똑같이 ly인데 뒤에 lovely girl, 뭐 cowardly man, costly product가 뭐더라? 오케이. 모르나요, 아무도? 상품이죠. 뭐 costly shoe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됐습니까? 비싼 신발, 뭐 friendly guy, 뭐 친절한 놈, 뭐 manly man. manly man은 좀 이상하고 manly woman 할까요? 그렇죠. manly woman 보이시하다 그러죠. 그렇죠? 오케이. manly woman 좀 그렇고 뭐 manly 뭐 할까? manly boy?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뭐 manly father 일까요? 우리 아빠는 아닌데. 그렇죠. manly father. 보면 뭐 manly mother도 있고 그렇죠? 집에서 보면 이제 역할이 manly father일 수도 있고 manly mother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weekly newspaper 한번 보겠어. 아, weekly magazine 한번 보겠어요. 그렇죠. 이거 주간지라고 하면 되겠죠. 주간지. 그렇죠? 그러면 monthly magazine은 뭘까요? monthly magazine. 그렇죠. 그러면 데일리도 있겠네. 데일리. 그렇죠? 데일리 뉴스페이퍼 일간지. 맞습니까? 위클리 뉴스페이퍼. 뭐 위클리는 뉴스페이퍼라고 잘안 그러고 뭐 위클리 매거진, 먼슬리 매거진. 그러면 뭐 이얼리 매거진 이런 것도 있겠네. 그렇죠. 됐습니까? 간지나네요. 됐습니까? 재미 없네요. 이얼리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니까 어떤이 된 거죠. 전부 다 lovely girl, 뭐 girl, shoes, guy, father, magazine 전부 다 명사죠. 그래서 얘들은 형용사라는 걸 증명시켜 드렸고요. 자, pile up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 할것 같아요. 이거 저 이어 동사 뭐 pile up, 뭐 the work is piling up. 오케이. 자, 이렇게 뜻을 설명해 놓고 이런 예문을 하면 좀 그렇네요. 내가 이게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얘는 지금 타동사의 뜻을 써놨죠. 그렇죠? 여기다가 타동사란 말은 무슨 말을 넣었을 때 어울린다. 무엇을 이란 말을 넣었을 때 어울리는 애들을 보고 쉽게 얘기하면 타동사. 다시 말하면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뜻,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문은 The work is piling up. 자동사를 해놨네. 그러니까 pile up이 뭐도 되고 쌓아 올리다도 되고 싸이다도 된단 말이야. 싸이다. 여기 예문은 지금 싸이다를 해놨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 된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홀트 같은 애 있죠. 그렇죠? 이거 홀트 가지고 어떻게 해도 되느냐? 뭐 my ankle hur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on't hurt me. My uncle hurt 참 이거 뭔 소리야? 뭐 앵클은 여기 발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앵클 개떡같이 썰었네. 됐습니까? 앵클 부츠 알죠? 앵클 부츠. 처음 들어봐요? 앵클 부츠인데 앵글 부츠 아닌데 앵클 부츠인데. 부츠는 부츠인데 너무 긴거 말고 무릎 밑에까지 오는 거 말고 여기 뭐야 복숭아뼈 정도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부츠를 앵클 부츠라고 그러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ankle hurts 하면 누가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건? 내 발목이 아프단 뜻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 한다 말이야. Don't hurt me 할때 얘가 목적으로 쓰였죠. 이 hurt는 타동사라 말이죠. 자타다되는 동사라 그래. 자타다되는 동사.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cover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커버하다로만 쓰인단 말이야. 타동사로만 쓰인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근데 change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가 변한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무엇을 변화시키다라는 타동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됐습니까? 이거저거 다 되는 애들도 있고요. 하나로만 쓰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가? 영어랑 우리말이 약간 문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뭐 뜻은 타동사에 놓고 설명은 자동사에 보면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타동사로 예를 들면 뭐 pile the stones up 이런 식으로 예문에 나오겠죠. pile the stones up, 돌을 쌓아 올리다. 그다음에 take down은 지금 이제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 말은 이 take down을 지금 자동사로 썼다, 타동사로 썼다. 이 말이 입이 안 웃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를 보고 타동사란 말이에요. We need to take down this old wall. 우리는 이 오래된 낡은 벽을 뭐 해야만 한다? Need to는 have to, must 하고 같죠? 해야만 한다. 이 낡은 벽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허물어야만 합니다.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요. Take it down. 그걸 무너뜨려야 돼. 뭐 take down the enemy. 어떤 게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막총막 쏘고 있으면 take down the enemy, take down the enemy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쵸. 누구를 뭐 하란 얘기야? 적을 죽여라. 그쵸. 적을 무너뜨려 버려라, 없애 버려라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over A with B. 그래서 B를 덮는 거야, A를 덮는 거야? A를. 그렇죠. 뭐를 사용해서? B를 사용해서 뭐 해리 포터 covered himself with an invisible cape. 뭐래죠? 그렇죠? 그렇죠? 해리포터가 커버드 했잖아요. 그쵸? 그쵸? himself, 자기 자신을 뭘 가지고서? with an invisible cape를 가지고. 그쵸? 그쵸? 수명망토로 됐습니까? mommy covered 했다. 무엇을 더 테이블을 with a white cloth. 그쵸? 이거 뭐 천을 얘기하는 거죠. 흰색 천으로, 식탁보로 흰색 천을 썼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것같이 보인다. 멋같이 보인다. 이렇게 할 때는 look like고요. look 뒤에 무슨 시 와서 look 뒤에 어떤 시를 집어넣어서 어때 보인다. 이거 비교입니다. 비교. 누군가가 어떤 상태로 보인다 할 때는 절대로 like를 넣으면 안 돼. you look like happy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이런 거 좋죠. You look like a mouse. 친구들끼리 이런 거 한번 놀면 좋겠죠. 그렇죠? You look like a dog. 뭐 이러면서 You look like a horse. 넌 말상이네, 개상이네, 소상이네 이러면서 노는 거죠. Like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쥐상이네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좀 마음 상해갖고 다시는 안 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나보고 쥐상이네 뭐 이러면서 Okay, you look happy. 뭔가 룩을 사용해서 어떤 상태로 보인다 할 때는 그냥 형용사 쓰고 멋같이 보인다 명사를 넣고 싶으면 룩 라이크 쓴다는 얘기입니다. You look like a princess in the dress. 라고 어떤 남자애가 여러분들 학교에 같이 있는 남자애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피해 다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protect A from B입니다. 그럼 protect A from B면 A를 protect 해주는 거야? B를 protect 해주는 거야? 그렇죠. A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죠. 목적어를 프로텍트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피해야 할 대상 뭐? B죠. B로부터. 오케이. 뭐 프로텍트 미 프롬 디 에니미즈 뭘 하면 되겠죠. 나를 적들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그렇겠죠. 선글라스가 프로텍트 해주죠. 무엇을 프로텍트 해줍니까? 아이즈를 뭐로부터? From the sunlight. 햇빛으로부터 사람의 눈을 보호해준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규현이는 찍어서 보내주고요. 이거 듣고 나서 풀지 말고 풀기 전에 풀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듣고 나서 채점했는 거는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풀이하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 당황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이거 뭔 뜻인지는 알죠? 그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얘는 왜 달려 있는지 얘는 왜 달려 있는지 얘는 뭐 하는 건지 그다음에 함이랑 바꿔 쓸수 있는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keep away가 뭔 뜻일지 그러면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keep away. 뭐 away가 어떤 느낌이 있잖아, 그쵸?
그렇죠. 어웨이가 뭐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킴 어웨이가 뭐 그런 뜻이겠죠. I cover the box blank leaves to hide it. The camera will help protect people. 그 다음에 얘도 해야 돼.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얘는 왜 이꾸라진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정식으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거고요. 프로텍트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거는 뭐이 다른 색깔로 할까? 오케이,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이거 analogies라고 여러분들 초딩 때 했던 거야, 이거. 유추.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would, wouldn't, friend. 그렇죠. friendly가 된 거죠. 왜 그러냐? 얘가 명사죠. 그렇죠? 나무 목재. wooden desk 한 뭐예요? wooden desk. 그렇죠. 무슨 시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또 명사죠. 그럼 여기다 뭐 갖다 놔라? 형용사 갖다 놓으란 말이죠. 아이고, L 빠졌네. friendly.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에 1번. 아이가 뭐 했대요? What? How? Will leaves. Why? 그렇죠. 답을 말해버렸네. 그니까, I cover the box with leaves to hide it. 그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 camera will help 누가 뭐 한대요? 카메라가 help 해줄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사람 people을 protect 하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보여요? 2가 왜 없는지 좀 이따가 설명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가 왜 없는지를 설명할 때어저세 명이 요 뒤에 세 명이 같이 나온 help 뒤에 짜잔 하면서 에에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럴 겁니다. 근데 헬프는 그 가입비를 얼마만 냈기 때문에 반만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죠. 다빈이 저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고요. Camera will help protect people.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 사람들을 전면 사람들을 프로텍트 해주죠. 뭐로부터? From the car accident. 그렇죠.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오케이, 내가 지금 중2, 4월달, 4월 15일, 지금 현재 시간 4월 15일, 6시 41분 중2인데, 내가 accident란 단어를 모른다. 그럼 좀 반성 좀 하세요. 됐습니까? Hey, the camera will help protect people from car accident.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해줄까?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누구를 도와줄 거랍니까? 사람들을 뭐 하는 것?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사람들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로부터? From the car accident.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 프로텍트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meon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는 당연히 뭐겠다? Avoid. avoid다. 그렇죠. 당연히 enemy겠죠. 그렇죠. 예, 딱 봐도 이건 someone에 해당되는 품사라 해줘. 그렇죠. someone이 명사니까 이 영영풀이도 뭐? 명사 enemy 정의죠. 정의부터. someon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는 enemy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o do가 돼 있어. 영영풀에 to do가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무슨 품사가? 동사란 말이죠. To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은 뭐겠다? 그렇죠. Protect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아까 풀이했고, 1번은. 그래서 2는 뭐한 놈이야, 이거?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무슨 작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작용법이죠. 그러면 it은 아까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한 거더 박스 대신 맞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내가 덮었어. I covered 무엇을 그 상자를 뭐를 사용해서 그렇죠? 나뭇잎을 사용해서 덮었단 말이죠. 나뭇잎들로 with leaves로 덮었다. 그다음에 왜 덮었는지 나오죠? 왜 to hide the box 하기 위하여. hide 반대말 cover. 아 미안. discover. 그렇죠. 하이드 숨기는 거잖아. 그럼 하이드 같은 말
cover 됐습니까? 하이드 3단 변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많이 안 써먹어서 까먹었을 만한데 하이드의 3단 변신 뭐였더라? 하이드, 히드, 무슨 카드? 그렇죠. 하이드, 히드, 히드냐? 그러니까 I hid a box with leaves to cover it. 됐습니까? I hid a box with leaves to cover it. 숨겨두기 위해서 with leaves. 그러니까 cover A with B를 사용합니다. leaves를 사용하여 도구의 전치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나뭇잎을 사용해 상자를 덮어두었습니다. 상자를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o가 왜 없느냐 하면 이 help에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얘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준사역 동사란 말은 여기 to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넣어도 된다. 된다.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비슷한 패밀리인데 여기 to 넣으면 안 되는 새 녀석이 있죠. 네. make, have, let. 얘들이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A가 뭐뭐하 시키다 시키다 내버려두다.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나 내버려두다라는 뜻일 때. 몇 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5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애는 어떤 구조 want a to do를 쓴다 했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 했어. 근데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좀 이상한 말로 사역 동사 일본 말인데요. 시키다 동사라고 하고 그 삼총사가 make, have, let이고 얘들은 이 클럽인데 그쵸. 얘들 이제 술 마시러 금요일날 가는 거죠. 메이크 에브렛이. 그쵸? 근데 위에 이제 클럽 명칭이 딱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클럽 명칭에 사역 동사 클럽. 그쵸? 근데 누가 이제 쭈뼛쭈뼛 거리면서 오는 거죠. 누가? 헬프가 오는 거죠. 아, 난 회비 반밖에 안 냈는데. 그럼 넌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 됐습니까? 네, 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헬프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카메라가 도움을 줄 건데 뭐 하는 것을 사람들 보하는 것을 뭐로부터 from car accident 자동차 교통사고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surveillance 카메라란 말이죠 이게 네. 그렇죠 surveillance 카메라가 뭘까요 아무튼. 감시 카메라겠죠 뭐 맞습니까 오케이 surveillance란 단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막 만나겠죠 surveillanc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후는 뭐한 놈이고 시작했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 she 취급하니까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고 대명사고 그 뒤에 동사 꼬라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try가 아니고 tries, attack이 아니고 attacks 그 다음에 이 투는 뭐한 놈일까 넷 중에 오케이. 이 harm이 동사거든요. 그러면 harm이 동사, 명사로서는 해로움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뭘까요?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이겠죠. 해 끼치다. 그래서 to harm 언어는 이게 언어가 그냥 이제 그냥 이 언어가 아니고 언어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언어 person이 생략된 거야. 다른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끼치는 것을 뭐 하거나 애쓰거나 그래서 누 언어에게 함하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뭐 하는 어택 공격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enemy 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enemy는 attacks another or tries to harm another. another 다른 사람이라 했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attack 공격하거나 또는 tries to harm 해를 끼치려고 애를 쓰는 someone을 보고 enemy 적이라고 하고 반대말은 뭐였더라?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니까 keep away 뭐 해놓다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keep은 이렇게 지키는 뜻이잖아. 골키퍼 골 지키잖아. keep away 저 멀리 안전한 곳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keep away 안전한 곳에 두다 from someone or something, something이나 someone으로부터 뭔가나 뭔가 뭐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일까? 어떤 something으로부터 harmful한 something이겠죠. someone은 someone도 마찬가지 harmful한 someone이겠죠. harmful 어떤 해로운, 그러니까 harmful something이나 harmful someone으로부터 keep away 시켜놓는 건 뭐하다, 보호하다, protect겠죠. 오케이.
그렇구요. 그러면 뭐다 얘기했네요. 오케이. 내 아파트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쑥 일단 뭔 냄새를 한번 쑥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향 묻고 답하기를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과는 의향 묻고 답하기를 배웠어 이러지 마시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 쓸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바꿔서 익히는 게 좋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향 묻고 답하기 대화를 봤더니 뭐 여기에 A, B 여기 있네. What kind of houses do you want to live in? What kind of houses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패턴처럼 쓰고 싶으면 뭐 요거 바꿔 끼우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요것도 바꿔 끼우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거 바꿔가지고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 먹고 싶네 할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 먹고 싶니 하고 싶으면 What kind kind of of food food do do you you want want? to eat 하면 될 거고요. 그렇죠? 뭐 어떤 종류의 클럽에 조인하고 싶니 하고 싶으면 What kind of club do What you do you want want to to join join? in 하면 될 거고요. 뭔지 알겠죠? 의향 묻고 답하기가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무엇을 너는 뭐 하는 것을 원하니 이게 기본 패턴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넣고 요거 이제 하우스니까 하우스에서 당연히 하우스를 eat 하겠어요. 그렇죠? 하우스에서는 당연히 뭐 하겠어? live in 하겠죠. 그럼 여기 하우스 대신에 만약에 뭐 아까 했던 뭐 푸드 할게요. 푸드 하면 여기는 뭐가 어울려? in.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살고 싶니는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먹고 싶니겠죠. 그렇습니까? 또는 뭐 어떤 종류의 프렌드랑 너는 뭐 go out with 하고 싶니? go out with 뭐 하다 데이트하던 말이죠. 그러니까 what kind of boyfriend do you want to go out with? 됐습니까? 네. 근데 조심해야 될건 요것도 일종의 뭐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leave the house야, leave in the house야, eat food야, eat in the food야. 그러니까 여기 food일 땐 그냥 in만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향을 물었으니까 의향을 말할 때 I want to do, I want to, 아까 전에 뭐 what kind of food로 바꿨다. 그럼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했으면 I want to eat 참치.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치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I want to eat 김밥 정도 뭐 이런 거. 떡볶이. 신전 떡볶이.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오케이, 뭐 치킨 뭐 지금 뭐 답이 지금 좀 점점점 뭐당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표정이 그렇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수업 나 끝내주지 배고파 죽겠는데요. 표현. 오케이, 의향 묻고 답하기의 대표 표현은 이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파트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대표 표현은 당연히 알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뭔지 응용편 여 옆에 있는 것도 읽어보겠죠. 뭐 대충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또는 would like 나왔으니까 would like 설명할 때 내가 뭐또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would like는 뭐랑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뭐 I want to go fishing, I'd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런 것들이 뭐 뭔가 결국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다 이거예요, 줄이면. 됐습니까? 뭐 하고 싶냐? 그게 거창하게 의향 묻고 답하기랍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what kind of 이런 걸좀 넣어서 조금 고급지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묻고 답하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where is it이겠죠? Where is it? 그렇죠. 기본은 where is it이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는 위치 물을 때 어딨어요? 어딨어요?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좀 나가면 제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갈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겠죠. 이제 중이니까. 어떻게, 방법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거 어딨어? 이거였어. 그거 어딨어에서 조금씩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존재 여부를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있니? 뭐 약국 있어요? 이 근처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치 물었으니까 답하는 방법. 뭐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You 뭐 it will be on your right. You can't miss it. 뭐 이런 거. 뭐한적 있죠? 그렇죠. 뭐 직진 쭉두 블럭 직진해서 뭐 모퉁이에서 우회전 하시고요. 그러면 뭐 왼쪽 편에 있을 거예요. 뭐 뭐뭐의 건너편에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은데. Across the street. Across from. 그렇죠. Across from. 뭐뭐 옆에도 아까 봤네. Next to.
next to, beside, by 이런 것들. 전치사에서 그런 게 나온 이유가 있었네. 있습니까? 뭐뭐 앞에, in front of, behind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있습니까? 오케이. 어휘에 있던 것, 어휘에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표현도 하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대화문 좀 나올 거고요. 그다음 문법 뭐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현재 완료 나왔습니다. 그렇죠? Have 플러스 PP. 박살 내버립시다.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여러분들 박살 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나오네요. 그렇죠. 뭐 묻고 싶다. Have you ever been to 뉴질랜드?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한과에 보통 문법이 두 개씩 나오는데, 어우, 첫 번째 문법이 하도 뻑짝지근해.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문법은 그냥 뭐 이런 거네요. 됐습니까? 뭐 이거 얘기하면서 each 위에 내가 모두 e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 더 쓰겠죠,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은 문법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each하고 얘하고 맨날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뭐 볼드체 돼 있는 거 보세요, each 뭐, 뭐 그리고 뭐 each 뒤에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each 뒤에는 뭐 much 뒤에는 a lot of 뒤에는 그렇죠? some 뒤에는 one of 뒤에는 자, 이게 뭐냐면 수량 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이게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뭐 뒤에는 books냐, book이냐, money냐 했는 것들 그게 전부 다 수량 형용사에 대한 문법이었어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본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고요. 시간은 5분 남았고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래퍼인 줄 알았죠? 네, 예, 그렇죠. 완전 그렇죠. 쇼미더머니 이런 데 나가면 1라운드에서 바로 탈락이겠죠.